네. 건국대학교 소방방재융합학과는 2021년도에 신설된 새롭게 신설된 신설학과입니다. 저희 소방방재융합학과에서는 전문 소방인 그리고 방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 그리고 또 민간 분야의 산업체라든지 또 이 방재 전문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 배출을 저희 학과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소방방재융합학과는 소방 공무원 그리고 또 민간 부문의 이 안전 재난 방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 소방 공무원을 이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소방 행정학이라든지 소방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현장에서 혹은 실무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소방화학이나 물리 그리고 재난 안전 설비 부문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지식이나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분야의 여러 가지 안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이 커리큘럼을 짜 놓았기 때문에 아마 이 전문 분야에서 안전이나 재난 분야에서 이 전문 지식을 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방방재융합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소방 공무원 양성을 조금 많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9급에 해당되는 소방사 시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7급에 해당되는 소방 간부 후보생 시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게 될 경우에 간부 후보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방 공무원 시험에 많은 학생들이 조금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외에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사회적 안전이나 재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 산업체의 안전 부문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부문의 어떤 기관 산업에서의 어떤 안전 전문가라든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산업 설비 기사라든지 안전 설비 기사라든지 굉장히 이 민간 부문에도 이 소방 방재 관련된 어떤 이러한 지식을 습득한 이후에 진출할 분야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민간 부문에 있어서의 어떤 안전이나 재난, 방재 전문가 양성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건국대학교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소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 있어서의 어떤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도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에 또 굉장히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어떤 직업을 택할까를 고민을 하신다면 재난이나 안전, 방재 혹은 소방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돼보면 어떨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저희 건국대학교 소방방재융합학과에서는 그런 소방, 그 다음에 안전, 방재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건국대학교 소방방재융합학과를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학생들을 잘 지도해서 정말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난 안전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